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파트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랑 중 6문제가 출제되죠. 6문제라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이 요약집 내용을 잘 정리해서 3문제 이상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집을 위주로 해야 되지 다른 뭐 교재 가지고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집중 공부하면 3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은 본시험에서는 좀 구석지 구석지에서 내용들을 바로 갖다가 지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잘안 나온다는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보겠는데요.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하는 절차법이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장을 먼저 정한다. 그 사업장 이름을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구라 한다. 이 구역을 정해서 이 안에서 할 때에만 그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 구역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한다든가 상업다,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상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이 사업의 뜻을 우리 교재 106페이지 상단에 가로 1번, 2번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꼭 봐두셔야 돼요. 이런 도시개발사 반드시 어디서 맞냐? 도시발굴에서 한다. 그러면 이 도시발굴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 지정권자는 작년에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이걸 여러분은 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지정권자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109페이지에 109페이지하고, 그리고 한장 넘어서 보면, 110페이지에 이렇게 지정권자 109페이지, 지정요청자 110페이지, 지정제한자 110페이지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세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실 거. 그래, 이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절대 지정 못한다. 그래, 이네들이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가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내용이 바로 몇 페이지 있느냐? 109페이지 있죠? 109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것.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때 봐두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도 하고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바로 두 번째는 다른 부서의 장관. 다른 부서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장관이 요청할 때 국장한테 요청하고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 공공기관장하고 정부출연기관장. 이때 공공기관장은 토수는 관찰매 6명, 정부출연기관장은 2명. 바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얘네들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집방권을 가지고 직접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도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시도사란자들이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인접 시군에까지 묶어서 진행하려고 한다. 그때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그쪽 장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이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또 대도시에 걸쳐서 하려고 할 때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에 만나서 협의해서 진행할 절차를 정해요.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는 국토교통장이 직접 구역을 진행하지 지정할 절차를 정해 준 거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천재민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 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장이 진행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이때 지정 요청자는 이제 금방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그리고 대도시안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님한테 요청. 서울특별시의 25명 자치구청장과 6대 광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 광시 안에 군수 이런 기초 자산안정은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광시는 광시한테, 그리고 8도에서는 시장수가 도지사한테 지정 요청하죠. 그래서 대도시안을 제한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정 요청자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한테 요청한다. 국장한테 요청 못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지정 제한자. 지정 제한자를 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바로 지정 제한자를 11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나 있죠.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누가 하느냐. 제한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 국장은 제 이게 중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 절대 아니다. 꼭 아시고 나머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12명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115페이지 있어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115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 절대 아니다. 이것도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도시발전은 절대 지정 제한자 아니다. 왜 국가는 아니야? 국가가 도시발사발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이 직접 도시발굴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정 제한하지 않죠. 시도사, 대도시장 지자체인데, 얘네들 직접 지정할 수 있잖아요? 지정권자니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 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때는 지정 요청하면 되죠? 지정 제한할 필요 없어.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구역을 지정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인가받고 설립등기하고 조합 만들죠.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환지방식인 시행자, 환지방식인 사업장에서는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끝났다. 그러면 바로 환지처분하고 청산하고 해산합니다. 해산해서 사라지니까 조합은 절대 지정제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국지원은 절대 지정제한자 아니다. 지정제한자 아니다.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 인자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들이 지정 제한한데 지정 제한은 아까 공공기관의 장, 정보 출연 기관의 장 이 6명, 2명, 8명은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국장한테 직접 국토교통장한테 직접 지정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방사 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제도는 특도한테 제안서를 내죠. 이때 이렇게 공적 주체가 제안을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구역을 지정 제한한다. 또 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이 지정 제한을 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정 제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민간업자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정에서 수도권의 요청으로 이제는 학교 공장법이 지정 제한하려고 한다. 그때는 제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만약 그 땅에 지상권자였던 지상권자 동의까지 받아서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해서 제한서에 따라 처음부터 내야 된다. 제한서가 들어가면 몇 개월 내에 반여 부가 결정나서 날아오냐?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된다. 만약 그걸 반영해서 지정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정비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왕의 본님의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요청자들 그 절차상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그리고 관계청문회에게 그걸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청취하는데요. 청취하는데 이때 공문은 그 어떠느냐? 두개 이상의 일간 신문하고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든요. 근데 이 지정을 하려는 또 요청하려는 그 도시발 면적이 10만 중토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간 신문에 딱 공고할 때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 신문에 딱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공보에 딱 게재해서 공고하고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으면 된다는 거. 이때 일간 신문에 딱 하지 않고 그냥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공고되는 경우는 면적 10만 정도 미만이다 이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지정 절차상 그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걸치고 난 다음에 공공청회도 필수로 개최해야 된다는 거. 그 공공청회 개최는 지정하려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공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냐. 여기 공공청회가 100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100만 정도 이상. 공보에다 게재해서 공고해도 되고 일간신문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공짜 앞에 여기 10같이 보이죠. 그래서 10만 정도 미만은 공보에다 하고 일간신문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좀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지정권자인 이 시도사, 대도시 같은 지정권자는 이걸 지정하고자 할때그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면 그것도 국가가 관련됐다. 그럴 때는 지정하는 절차상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꼭 해야 된다. 꼭 아시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선선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받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게 되는 규모 있어요. 지정 규모. 이건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 이 도시발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도시적 땅이 있고 도시적이 아닌 땅 있죠. 그래,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 지정되어 있죠. 이때 녹지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겠죠. 이때 보존 녹지는 절대 도시발굴 지정할 수 없다. 지정권자를 또 알아주시고, 주상공, 자, 생, 은 면적이 충족돼야 되는데 주거적 1만, 상업적 1만, 공업적 3만, 자연녹지에서 1만, 생산 1만, 도시계획은 30만. 다만 아파트, 열택, 건설을 포함해서 지정하고자 할때 초도가 해결되면 10만. 이 수치를 도시발굴 지정률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꼭 암기할 것.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03만 정도 이상, 도시역 밖은 원칙 30만, 외에 10만. 암기 달달달. 그 다음에 밑에 이 도시발굴을 정하게 되는 지정권자는 법적으로 그 지정을 하게 되는 장소가 너무 크다. 지정한 장소가 너무 크다. 그러면 1 사업시행지구, 2 사업시행지구 나눌 수 있어요. 이때 분할된 각각의 지구는 1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시발굴역이 있는데 그 면적이 1만 2천이다. 1만 2천을 지었는데 이건 두 개의 사업시행지구 분할 지정 못하죠? 분할 지정된 후에 면적 1만 이상은 돼야 되는데 1만 2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분할 지정 못한다. 그리고 이걸 도시발굴 지정할 때에 여기에 주거적이 있는데 여기 개발할 만한 땅이 7천 정도, 옆에 개발할 만한 땅이 5천. 따로따로 지정하면 1만이 안 돼서 지정 못하지만 결합해 보니까 1만 2천이 되죠. 그래서 서로 떨어지는 지역을 하나의 도시발굴로 결합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것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이 7번은 이겁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여기요. 도시의 의죠. 여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역 예허 지역을 전제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발굴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게, 그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기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본기를 통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통해서, 어느 블록은 개발적으로 나가 있다라는 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다만 지정하면 되고요. 근데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여지에 있다
도시벌을 지내서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없고 용도적 특성상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도록 지정해 놓은 용도적이 자연녹지적이 있고요. 도시계획적이 계획관리적이 있죠. 그래서 계자에 따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자시 이렇게 암기하고 그 내용이 바로 7번에 가로 1번 넘어가고 2번 나오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계획적의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법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 도시발굴을 지정하려면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냐? 계자식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이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행위자원이 가해지죠. 이 행위자원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행위자원이 가해지는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상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드러나니까 바로 투깃바람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행위장이 바로 가해집니다. 정시로 또 지정이 되었을 때도 당연히 지정된 후에도 당연히 행위장이 계속 가해지죠. 이때 이 행위장 안에서 여기서 제한된 행위를 7가지 이렇게 지정했죠. 건공, 토토토물 쭉 암기하시고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이 지역의 특강, 특시장군사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다 있다고요? 7가지. 여러분은 7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세세하게 건축과 가성축물, 건축부상 건축물, 가성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면 허가받아야 된다. 쭉 읽어두시고 토지분할 무조건 허가받는데 토지합병 허가대상 아니다 주의하시고 공유수면을 밀어받는 것도 허가대상이다. 그리고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 1개월상 옮기시지 않는 물건을 1개월상 허가받 1개월상 쌓을 때 허가받지 28일 동안 30일이 아니라 뭐 또 20일만 쌓아둔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요. 1개월 이상 그 숫자 암기하시고 중목업을 지식지도 허가 대상이다. 특히 경작지에서 임시식지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다. 이게 아시고 허가 대상을 허가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을 또 봐야 된다. 아시고 그 다음 여기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관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부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감조한다는 것. 이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받았던 허가권자는 허가 되지는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여기에 꼭 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 보호, 이 구역 지정 고시 상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이 보호되어서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데 오늘 딱 도시발굴이다라고 증언했다면 그날을 기준해서 30일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 30일. 정비구역도 똑같아. 도시발법상 도시발굴과 도시 및 주광역 정부상 정비구역도 기득권 보호규정 똑같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규정 중요한 도시군가의 결정 고시 상시 이미 그 구역 안에서 허가되고마다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그 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개월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꼭 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죠? 6가지.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 이때 간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간이 공작물은 대표로 간이 공작물. 간자가 간편하다. 이자가 쉬울리거든.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해라 이건데요. 대표로 이 도시보관에서 탈곡장을 설치한다. 가을에 곡식 터는 탈곡장. 그 다음에 그 누에 켜는 양장장. 여러 가지 곡식 수확에서 터는 탈곡장, 뭐 양장장 누에 켜는 거. 그 다음에 그 퇴비를 적치하는 퇴비장, 그다음에 건조장, 그다음에 정묘 배양장 이런 것들은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된다는 것 가볍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경작훈련 토지행정변경 허가 없이 가능하다. 리을, 미음, 비읍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이 안에서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위반자가 있죠. 위반자는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원상 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허가권자가 명의지 권고하면 틀리겠습니다.
권고는 행정 지도일정으로서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 동그라미치고 권고하면 틀리고 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반자에게 내게 하죠. 또 허가 받을 때 이행 보증을 예측해 있다면 이행 보증으로 그 원상 회복 추천대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잡혀가지고 감옥 간다 그러면 쓰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차니까 받으시고 이 도시법에 관해서 행위자라고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행위자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여기에서는 대손도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는 대손만 허가 대상 아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9번까지 좀 볼까요? 이 도시바우기다라고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하시면 이 장소는 국토계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간주됩니다. 비도시겠다 했다면 용도적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그래서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하시면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다만 도시역 예후적이에요. 이렇게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다가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하셨다면 이 구역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되는 것도 아니다.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굴을 지정한 경우 그 구역은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성으로 보지 않는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저기 107쪽으로 한번 가실래요? 107쪽. 107쪽을 가서 보면 개발행위 나와 있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되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데 가장 먼저 뭐 하냐? 개발계획, 계획 없는 개발, 계획 없는 사업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한다,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계획부터 먼저 짜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그때는 일요일은 도시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짭니다. 도시발사업계획. 이 개발계획이라고 해요. 도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적으로 개발계획이라는데 이 개발계획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용, 기, 사, 지, 일.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여기서 우리가 접한 바 있죠? 여기요. 사가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죠? 그래서 이 사를 사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계획은 이 도시개발법도 맞아서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합니다. 이 개발계획은 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 포함해서 딱 결정 고시하죠. 고시가 있게 되면 이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은 그대로 그 장소에서는 구속력 갖는 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력 갖는 도시 개발사업하는 계획의 내용이니까 바로 이 개발계획 내용은 그대로 이 사업장에서는 시행이 됩니다.
다만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합니다만은 변경할 때또 절차가 있어서 변경 고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시가 됐다 그러면 고시 된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 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도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개발계획을 먼저 짜요. 개발을 짠다 이걸 수별하죠. 누가 수별하냐? 이 도시발굴 지정을 하려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고자 할때 미리 개발을 딱 수립해요. 이 개발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개발을 짜지?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을 자주 봐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이 108페이지 있죠. 그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는가? 먼저 이 계획에 따라, 이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그 장소를 밝혀야 되겠죠. 여기 살 거야 라고. 그 도시발구역의 위치하고 면적을 정확히 밝혀요. 어디 산다. 그리고 그 구역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할 거다, 뭐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거다, 유통,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밝혀서 짭니다. 이런 것들을 짜요. 그 외에도 이 개발계획에 따라 이 장소에서는 언제 사업을 착수해서 언제 끝내겠다라는 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기간도 정해요. 사업 시행기간. 언제 착공, 언제 준공한다. 이렇게. 그리고 사업은 언제 누가 들어가 살 거다. 시행자도 개발자 할때 지정권자 특정해서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도 정해요. 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죠.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고 올까요? 몇 페이지 있느냐? 121페이지 있죠. 여러분은 121페이지를 펴가지고 체크를 하고 옵시다. 121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 시행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두 가지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를 봐두세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이 말이 중요해요. 집단적으로 하겠다, 크게 하겠다, 그때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일 때는 어떨 때 하냐? 이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지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때는 환지 방식. 그리고 그 지역의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한다, 분합한다,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구역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필요한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설한데 이런 공공설을 설치, 정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게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한다. 봐두시고, 특히 수용 방식은 집단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 섞어서 할때 나눠서 하면은 분할 혼용 방식, 나누지 않고 그냥 하면은 미분할 혼용 방식이다. 꼭 나눌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딱 확정고시 하잖아요. 확정 고시되면 이 계획 내용 속에 있는 시행 장소라 보는 이 구역도 확정 고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발 구역도 이렇게 딱 고시해야 돼요. 이렇게 지정 고시해야 돼요. 그리고 요 시행자도 확정되죠. 시행 방식도 확정되죠. 그에도 어떤 내용을 여러 가지 포함하느냐? 인구 수용 계획, 그다음 여기 인구 몇만을 집어넣겠다. 뭐, 50만 도시가 되게 하겠다, 10만, 이렇게. 인구 수용, 토지 용계, 환경 보전, 교통 처리계, 비용 부담계, 등등등. 이런 것들 쫙 포함해서 작성하죠. 특히, 이 시행 방식이, 만약 수용 상 방식이다. 수용 상 방식이다. 그러면, 바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수용 사용 대상에 드는 토지는 이거다. 뭐, 이렇게. 세부 목록을 하는데 세부 목록을 포함하죠.
이 목록을 담아서 딱 고시하면 이걸 세 번을 고시하는데 이때 이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토의등호 수용권이 부여되죠. 세 번 고시. 자, 그리고 이 시행 방식은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함으로써 확정됩니다.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게 될 때 시행방에서 확정되죠. 그런데 이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 지정한 후에 확정된 이 시방식을 변경할 수 있냐 없냐? 변경할 수도 있어요.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변경할 수도 있다. 뭘? 시행방식을. 원래 여기 전부를 수용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확정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상 플러스 공상. 그러면 이걸 수용방식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언제? 도시발굴 지정 이후에. 또 이 장소가 원래 혼연방식이었다. 원래 수용방식이었다. 그러면 이걸 혼연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전부 환지방식, 수용방식으로 바꿀 수 없고요. 이건 주의해야 돼. 그리고 여기 원래 여기가 혼연방식이었는데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행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유들이 있죠. 박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이 사업을 할 때에 시행방식 수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시행방식을 혼해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수용을 혼용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자, 이거 봐두시고요.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107페이지 봐보세요. 107페이지 보면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렇게 도시발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럼으로써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돼요. 그래 이 도시발구역 지정고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고시하면서 이 구역도 동시에 지정고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밑에 가로 2번 봐보세요. 2번이 중요합니다. 이 도시개발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투기바람이 많이 일어나서 투기행각이 벌어지면 사업할 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개발할 때는 불시에 도시개발구역인 사업장을 확정하고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우리 법에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여섯 가지로 더 늘릴 수 있겠네요. 그래 어떤 경우는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위장 가하고 확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냐. 이 장소,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전국토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그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구분 지정되는데요. 이 녹지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다고 했죠. 보존 녹지는 아예 도시발굴 지정 못한다고 그랬죠. 도시적 예거지역이 있고요. 도시적 예거지역은 비도시로서, 도시 예거지역은 비도시로서, 여기에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을 말하죠. 자, 이때 도시발굴 먼저 지정하고 행위장 가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 녹지에서 지정할 때, 자연 녹지에다 지정할 때, 또 생산 녹지에 지정할 때, 도시적 예허지역에다 지정할 때, 그리고 이 도시발굴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도시발굴 면적 대비 이 도시발굴 지정하게 될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잖아요. 이 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100분의 30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 그럼 30% 이하죠.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국가 기말진을 하여 도시발굴 국장이 중앙장과 협의해서 지정할 때,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을 지정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공모에서 나갈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는 것.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꼭 봐두시고, 이런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90일 이상 응모기간을 보장하게 되고, 응모자 중 당선된 자, 당첨된 자들이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인정되면 그자에게 우선 시행권을 준다는 거. 3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시행 방식을 환 방식으로 가지고 하려고 한다. 환지 방식은 그 구역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부담하고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하거든요.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채비지 공공설 용도로 씁니다만은 이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 가지고 하자라고 개발을 할 때는 미리 이 안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에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 요건 꼭 암기하시고 이때 동의 면적 계산할 때 여기 국공이 있다면 국공의 면적도 포함해서 3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를 국가 지자체를 투입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는 설령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제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 가로 2번에 나오니까 봐두시고 이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행정청이 시행이라는데 시행자가 행정청으로 들어갈 때는 동의 안 받고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을 했다 환지 방식으로 근데 사업을 하기 전에 총액 대비 이 땅값 사업이 끝난 후에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 차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업이 끝나고 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발사업이 끝난 후에 총액하고 도시발사업을 들어가기 전 총액을 비교해봤더니 더 떨어졌다면 떨어진 만큼 보상해 줍니다. 보상. 이걸 감가 보상을 하죠. 감가 보상은 그래서 시행자 행정청일 때만 발생하고 총액이 전부 다 후에 줄어들 때 줄어든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감가 보상입니다. 이 감가 보상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 임차권자에게 준다. 그리고 108페이지 개발계획 내용 해가지고 개발계획 내용에는 박스 안에 내용을 포함하는데 박스 안에 내용 중 바로 네 가지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해도 합법적이다 유하다 뭐냐 박수세순 이게 했죠. 도시발구역 밖에 설치를 하게 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 세목록 세입자의 주거 안정 등 대체 그리고 순환 개발 등 이런 것들은 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개발 계획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절대 안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것도 포함하지 개발 내용에는 절대 지구 단위 안 들어간다. 엄청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로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까지 해서 이 도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복합적 기능, 주거, 교육, 생산,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인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꼭 개발을 짜야 된다. 그리고 가로 2번. 이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스스로 확정 고시 했지만 필요하면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중앙장 요청, 시행자 요청,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요청이 들어오면 대도시장 빼고 변경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작성 전 방법은 오직 누가 정하냐? 국장이. 그리고 이 개발계획 가로 4번.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인 이것은 도시군관리 일종으로서 이 지역의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법이 수립되어 있다면 개발계획은 그 사항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쉬고 나서 바로 어디를 보느냐. 113페이지 제4절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